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오늘은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바빴네요. 저희 아파트 외벽 공사, 페인트 공사하고 방수 공사하고 갑자기 연락을 받고 하신다고 해서 거리대 아이들을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철수를 하느라고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여기 이제 거리대 4개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전부 다 갑작스럽게 피난을 한 거고요. 요거 이제 제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피난을 했다는 거하고, 갑자기 영상이 꺼져가지고요. 다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대가 4개가 있었는데, 여기 전부 다 철수를 해가지고, 다육이들은 안으로 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대는 지금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옥상 방수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외벽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외벽에도 방수를 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서 2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 또 이렇게 또 베란다 안에서 저 제대로 햇빛 받지 못하고 또 우쭐할까 싶어서 걱정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렇게 거리대 4개는 이렇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따로 갖다 놨고요. 우리 바이솔 아가들은 저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바닥도 지금 방수를 뜯어놨네요. 다음 주에 이제 방수 공사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아이들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옮기시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대단히 감사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머지 시간에도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